안녕하세요. 친절한 리뷰 이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조선 최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친절한 리뷰는 2017년 IT 분야에서 이슈가 됐던 기술과 제품들을 간단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된 2018년 올해는 어떤 아이템과 기술들이 부각될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 기자, 예. 지난해 PC 시장에 이슈가 됐던 제품이나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2017년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가장 PC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제품을 먼저 가장 먼저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그 수년간 이제 그 PC용 CPU 시장은 거의 인텔의 동무대나 다름없었거든요. 네. 뭐 AMD도 뭐 신제품을 꾸준히 안 내놨던 건 아닌데 워낙 그 성능이라던가 뭐 그 전력 대비 성능 뭐 그런 효율 같은 것들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시장에서 그 제 힘을 못 썼습니다. 예, 그 이전만 하더라도 가성비로 이제 AMD 제품을 썼던 적이 있었지만은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가성비로도 인텔의 그 보급형 제품에 밀려버려 가지고 거의 AMD CPU를 시장에서 그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밀려던 상태에서 그 AMD가 절치부심하고 내놨던 이제 5년에 걸쳐서 개발했던 제품이 라이젠이었는데 나오자마자 인텔 최신 프로세서 동급 거의 동급에 가까운 성능에 그 인텔보다 이제 많은 그 멀티코어 그러니까 인텔 제품들은 거의 소부재형 제품들이 그 4코어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라이젠은 무려 이제 8코어를 탑재하고 나와가지고 그 전문가용 하이엔드 제품에 버금가는 이제 그런 멀티태스킹 성능까지 갖추고 가격도 오히려 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인텔보다 저렴한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위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PC용 CPU 시장에 거의 일대 파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의 2017년 상반기 동안에 무려 점유율이 거의 20% 이상 거의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PC 시장에서 이제 라이젠 프로세서의 영향이 엄청났었고요. 그 뭐 인텔에서 좋은 자극이 됐죠. 그만큼 이제 납도 이해하겠지만 이제 인텔이 그 자극을 받아서 차세대 CPU를 좀 더 1분기에 먼저 답당해서 출시하는 등 그리고 또 CPU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라이젠 프로세서를 가장 먼저 꼽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슈라면은 이제 게이밍 PC의 대두가 있습니다. 그 2016년 이제 그 블리자드 이제 오버워치가 출시되면서 이제 고성능 게이밍 PC들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2017년에는 이제 펍지 주식회사에서 내놓은 국내 업체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에서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이제 소위 대박을 치면서 고성능 게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불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좀 요구사항이 높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너너나도 이제 게이밍 PC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주로 대만 브랜드 에이수스나 뭐 기가바이트 뭐 MSI 같은 대만 브랜드에서만 이제 게이밍 PC 완제품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2017년 들어서는 이제 뭐 그 HP와 델, 레노버 같은 이제 일반 PC만 주로 만들던 그런 글로벌 브랜드로 일제히 이제 게이밍 PC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고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그 게이밍 PC에 관심 없었던 삼성하고 LG마저도 그 독자적인 이제 게이밍 PC 제품들을 선보일 정도로 거의 뭐 PC 제조업계 전체가 게이밍 PC 쪽에 거의 뛰어서 넘어갔다. 그 점에서 게임 PC 자체를 이제 2017년에 두 번째 이제 이슈로 잡았습니다. 그 고성능 게이밍 PC가 PC 시장을 견인을 했던 한 해였었네요. 예, PC 시장 자체는 그 뭐 시장 조사 여기에서 나온 거면 여전히 그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PC 시장 내에서도 게임 PC는 유독 그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그건 확실히 이제 게임 PC가 그 PC 시장 자체를 이제 이끌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꼽아본다면은 이제 2017년 이제 말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선보인 윈도우 MR 플랫폼과 이제 거기 헤드셋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 VR에 대한 관심은 이제 뭐 2016년부터 이미 시작됐었어요. 그 오큘러스 리프트라든가 바이브 HTC 바이브가 출시가 되면서 VR 열풍들이 이제 확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고급형 VR 기기들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보급이 더뎠습니다. 그 전문가라든가 마니아들만 쓰는 제품으로 그런 상황이 흘러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 MR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친숙한 윈도우라는 이제 그런 공통 운영 체제 안에서 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데다가 또 기존 그 고급형 VR 헤드셋과 성능은 이제 비슷한데도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향후 이제 그 VR 그 전문가나 마니아가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용의 VR 시장에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보급에 확 불을 당기는 제품으로 나와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 기자께서 PC 외에 다른 분야에 어떤 기술과 제품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저는 담당 분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걸 지역적으로 다루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2, 3회로 나눠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좀 거시적으로 짚을게요. 크게 저는 2017년 두각을 나타냈던 기술을 세 개를 들고 싶네요. 우선은 IoT, 초연결 시대를 이끄는 IoT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가능케 했던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 자체를 구현하는 데는 꼭 필요한 데이터를 들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IoT 가전 덕분에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전제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냉장고는 냉장고,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 다 개별적인 가전이어서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IoT와 통신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들 가전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결된 게 아니라 연결돼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시너지를 낳게 된 거죠.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두된 겁니다. 가전제품들 자체는 용도가 다 달라요. 용도가 다른 가전제품들이 서로 모이려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가전제품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사용자의 명령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그 매개체 역할을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해냈었죠.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가만히 뭐 사람처럼 태어나나요? 그건 아니죠. 인공지능 자체도 소비자들과 기술자들이 만든데 그때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사실 거창하게 볼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생활 형태나 이제 행동 양식이 모든 게 데이터가 됩니다. IoT와 초연결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들 요소가 다 함께 맞물려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제가 아주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우리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방에 불을 켭니다. 추우니까 뭐 온도를 높여요. 에어컨 다 손으로 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보일러 온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죠. 샤워 마치고 나서 텔레비전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르고 바꿔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삶에 익숙해졌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IoT,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행태를 다 분석을 합니다. 오후에는 보통 7시에서 7시 반 정도 우리 주인이 들어오더라.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불을 켜는 거더라. 요즘 날씨 추우니까 우리 주인이 어느 정도 온도를 가장 선호하나 봤더니 27, 8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구나. 그러면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한번 26도나 27도로 에어컨에 미리 동작을 해놔야겠다.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보일러도 사용하네? 샤워를 하는구나. 그러면 처음에 샤워할 때 차가운 물 이렇게 뒤집어 쓰지 않게 내가 보일러 온도도 미리 올려놔야지. 이런 식으로 IoT 가전들이 스스로 동작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분석하에 스스로 동작을 하고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텔레비전도 켤 필요 없습니다. 샤워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보통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 평균치를 IoT 가전이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사용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자동으로 가장 많이 보는 텔레비전 채널이 나온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정을 알려준다든지 중요한 일정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IoT 기술의 융합은 우리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걸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만 봤습니다. 2017년에 그 기틀이 마련이 됐고요. 2018년 이후로, 그 다음에 그 2018년은 이런 인공지능 가전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 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영화에서만 봤던 삶을 우리는 이제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 2017년이고 그렇게 2017년의 키워드로 요 세 개를 들 수 있겠네요. 네, 2017년 한 해에도 다양한 아이템과 기술들이 이슈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2018년 올해는 어떤 기술과 아이템들이 주목을 받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 기자 먼저 PC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주시죠. 네, 2017년이 막바지에 들어서 조금 그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CPU 쪽에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하고 AMD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인텔 CPU에 이제 그 AMD 이제 그래픽 카드가 그 들어간 통합 프로세서가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업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인텔 CPU는 뭐 워낙 지금 뭐 노트북이라든가 근데 많이 쓰이고 있고 성능도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는데 단점이 있었다면은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무지 떨어져가지고 그런 뭐랄까 그냥 업무 용도나 이제 간단한 뭐 그 멀티미디어 감상 용도 외에는 딱히 쓸만한 용도가 한정적이었어요. 이제 AMD 이제 그 괜찮은 그래픽 카드와 그 인텔이 괜찮은 CPU가 만나가지고 총합 CPU가 탄생화되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노트북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그 들고 다니는 휴대용 노트북이랑 그다음에 게임을 위한 좀 무겁지만은 좀 성능은 좋은 게이밍 노트북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텔하고 AMD 통합 CPU가 제품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그 업무용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구분할 거 없이 그냥 가벼운 노트북 하나만으로 업무도 볼 수 있고 게임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그 게임에서 무거운 이제 고성 노트북을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노트북 한 가지만 사서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인텔하고 AMD의 통합 CPU를 가장 통합 프로세서를 지금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다면은 그 2017년부터 이제 불리기 시작한 이제 멀티코어 프로세서 열풍인데요. 아까 이제 라이젠을 얘기하면서 그 기존에 4코어에 머물러 있던 소비자용 프로세서 시장이 뭐 그 6코어, 8코어로 뛰어 올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텔도 이제 그 라이젠에 이제 맞불을 놓기 위해서 2017년 4분기에 접어들자마자 그 코어 수를 두 개씩 늘린 커피레이크 시리즈 제품을 내놨어요. 기존 제품들에서 코어를 두 개씩 넣어가지고 최대 6코어. 멀티 스레딩까지 하면은 최대 12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내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멀티코어 쪽 그런 그 시장에 불을 붙였는데 게임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코어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그 멀티코어 지원을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그냥 4코어에 머물렀던 그런 시장에서 소비자 프로세서 시장이 이제 멀티코어에 가속을 붙이면서 2018년, 올해는 한 이제 그 6코어를 넘어서 8코어 CPU가 이제 거의 뭐 또 그 인텔이 또 커피레이크에 맞춰서 또 AMD 같은 경우도 2세대 라이젠 제품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마 그 멀티코어 프로세서 시장이 또 가속화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꼽아보면은, 아까 그 2007년에도 얘기했던 윈도우 MR 헤드셋을 마지막 한 번 더 꼽았습니다. 이거 윈도우 MR 헤드셋이 이제 2017년 말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그 가능성만 이제 그거를 인정받지, 그게 어떻게 이제 그게 시장 형성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뭔가 이뤄진 게 없는 상태예요. 근데 가능성이 워낙 괜찮은 제품이고, 그 성능이라든가 그 편의성도 워낙 뛰어난 제품. 기존에 이제 뭐 VR 헤드셋 같은 경우는 뭐 전용 그 센서를 따로 연결해야 되니 뭐 그다음에 뭐 전원을 따로 연결해야 되니 그 프로그램들 따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윈도우 MR 헤드셋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케이블 두 개, 그 HDMI 영상 케이블 하나랑 USB 데이터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은 바로 윈도우에서 바로 그 윈도우 MR 그 플랫폼이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MR 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또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아직 뭐 소비자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게임이라든가 뭐 VR 콘텐츠 같은 중심이지만은 이미 지금 산업계 쪽에서는 제품 설계 디자인,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같은 데서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윈도우 MR 헤드셋이 이제 보편화되고 이전에 이제 높았던 장벽이었던 가격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은 2018년에도 윈도우 MR 헤드셋이 상당한 이제 그런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마니아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고성능 PC가 이제 그 저희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산되는 해가 될 수 있다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뭐 그것도 있고요. 뭐 멀티코어 제 CPU 같은 경우는 고성능 PC 그런을 표현하는 뭐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저 전문가들만 쓰던 수준의 그 고성능 PC가 일반 대중들한테 내려온다는 의미죠. 네, 차 기자, 가전이나 그 외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들이 2018년에 주목받을까요? 하드웨어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2017년에는 IoT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모을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하드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2018년에 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거든요. 그냥 구슬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기술이 잘 마련된 만큼 2018년에는 이 기술들을 활용한 더 다양한 기기가 나오는 한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원활하게 도입을 할 것인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논의가 활발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무인기나 뭐 다른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모든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친절한 DB를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었어요. 기기가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 기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만큼 무인기도 전 세계적으로 2017년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이런 옥석을 가리는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인기 제조사들도 사업 스타일을 바꾼 경우도 있었고 제품권을 조절한 경우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기에서 점차 활용 분야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도 있었고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화제가 됐던 뭐 녹약 뿌리는 비료 드론처럼 좀 왜곡돼서 알려진 사례도 있었는데 이만큼 목적을 가려진 만큼 2018년에는 조금 더 활용적인 조금 더 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전은 IoT와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밖에 IT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팅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도 지금은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과 맞물려서 보안이나 안정성을 더 높여줄 수 있고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마치 블록체인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블록체인 역시 거품이 빠지고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이 알려지면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기망형 부르짖었던 PC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만 가능합니다. 코어가 많다고 해도 그 코어가 고속도로를 정해진 8차선 고속도로를 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은 걔들은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출발지가 있죠. 정해진 도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날아서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땅을 파고 갈 수도 있고요. 우회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길을 다 생략하고 목적지와 결과 이 두 가지 요소로만 다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PC로는 불가능한 작업, 예를 들어서 지금 PC로 몇백 년이 걸리는 연상 작업을 양자 컴퓨팅으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낸다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자체도 지금 IBM을 주축으로 PC 업체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BM이나 인텔 같은 PC 제조사 이외에 구글이나 애플 등 콘텐츠나 이런 플랫폼까지 다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양자 컴퓨팅이 그만큼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개발 형태, 서비스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2017년에도 이미 좀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정도의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2018년에도 충분히 이 부문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2018년 주목해야 할 기술과 제품들을 짚어 주셨는데요. 저희는 올해에도 깊이 있는 취재로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핫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